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맛집을 찾고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이 두부, 국산 콩으로 만드는 두부 전골 전문집 고향집입니다. 이곳에서 민생고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자,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두부 전골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집에 들어가는 진입로 전경입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벌써 이렇게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겨운 시골집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황골길 10B 고향집입니다. 수요일마다 정기 휴일입니다. 고향집.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서초면 분양리 최진짜 일자. 고향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쌀과 감자, 또한 콩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콩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부를 순물과 함께 이렇게 우려서 지금 있습니다. 갓 만들어진 두부입니다. 그리고 순물에 담가 놓은 것이고, 지금 보시면 두부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서 담겨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것은 소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탕수입니다. 탕수. 지금 두부를 막 꺼내서 순물을 빨아내는 모습입니다. 혹시 사장님, 이거 만드신 지몇년 되셨어요? 뭐요? 두부 만드신 게. 여기 올해 한 30년 됐죠. 한 30년.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두부 만드신 데가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잠시 만드시는 담아서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밑부분에 살짝 약간 눌어 있습니다. 큰 가마솥에 하나 가득 만들었고, 지금 두부를 평행하기 위하여 사장님께서 두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두부가 되겠고요. 아주 맛깔난 두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향집의 메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출근했어. 해가지고 두부 해가지고 전골 저거 해놓고, 아주 저렴합니다. 오늘 내가 능이하고 그 농장하고 준다 그랬거든. 오늘 펜션에서 지금 해먹는다고. 이 고향집은 매주 수요일 날 정기 휴일이고,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일찍 민생고를 해결하실 분들도 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메뉴판에서도 가장 잘 판매가 되는 것이 출렁다리 출렁주라고 합니다. 출렁출렁 출렁주가 아주 잘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부 전골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소찰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농사를 직접 지으신 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렁다리 출렁주도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출렁주가 보기에 아주 매혹적으로 노란 색깔을, 광황색을 띠고 있네요. 맛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감자전, 맛있는 감자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니까 시골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입니다. 아주
반찬 자체가 하나하나가 손수 다 만드는 것이고, 두부 전골도 아주 맛깔나게 조상들에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주쪽 오시게 되면 이 계약국도 한번 반드시 클리어하게 보시라고 자부합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 전경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벽도 그렇고 시골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호도 고향집인 것 같습니다. 야, 두부 전골 이거 한 살에 솔직히 8,000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 맞습니다. 이 원주 지역에서 이 고향집을 모른다면 간첩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간첩이 될 뻔했습니다. 원주에 왔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다 통했습니다. 두부김치랑 찌개랑 이게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고향집 너무 감사합니다. 쌈 먹고 마무리 정리를 해서 이따 정리를 해놓고 나갑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10kg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압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순물로 눌러놨습니다. 순물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고 나면 이 순물에다가 다시 두부를 담가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장기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